쌀밥을 교반기에 넣고 밥알을 풀어주는 것부터 공정이 시작됩니다. 직사각형의 형태로 펼쳐져 나오는 쌀밥 위에 삼각김밥의 꼬치를 할 수 있는 솥을 올려주는 것이 바로 작업자의 몫인데요. 10g씩 솥을 품고 기계 속으로 밀려들어간 쌀밥은 반으로 접힌 모양새로 다음 기계를 향해 흘러가는데요. 삼각형의 몰드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김밥의 형태를 갖춰 밖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줄줄이 줄맞춰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삼각 모양의 밥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김을 만나 밥을 감싸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답니다. 먼저 펼쳐진 김 위에 안착한 삼각 모양의 밥은 기계 안에서 삼각형의 몰드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기계가 양쪽 가장자리를 접어 삼각 모양을 눌러주게 되는 원리랍니다. 이름표 스티커까지 붙여주게 되면 공정이 마무리됩니다.